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줄리아하고 안토니오하고 우리 정육점에 가려고요. 예, 정육점 겸,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 있는, 돼지 도살장이라고 해야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부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가격은 한 얼마 정도 하는가 한국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예, 또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팔고 있는가 등등 알아보는 시간 즐겁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spetta, fammi vedere. No, no, no. Solamente qui. Soprattutto qui bellissima. Wow. Amore, un po' di pancetta? Un po' di pancetta pure. Poi pancia le abbiamo. Oggi facciamo un po' di questo, puntatura. Sì, quello prendilo pure per la polenta. Quante ne abbiamo preso? Quante? Salsicce. 10. E piccante c'è anche? Ah, piccante quello? Piccante? No, piccante ce l'ho. Mettiamole un po' di piccante. Un po' piccante. 4-5 piccante. No, no, non è 4-5. Facciamo almeno 6. 6, facciamo 6. 6. E poi spuntatura. Mi prendi, amore, questo? Spuntatura di questo. Intera, se vuoi taglia, taglia, per favore. A me preferisco di tagliare. Tagliare, sì. Gialla dalla questa. Cioè, suse suseggi, beungo, candrogango, frigo, botong. 이렇게 종류 샀고요. 지금 돼지 갈비, 돼지 갈비도 열심히 쓸어주고 계시고. 시, 바베리 코시. 시, 시. 예. 포인트 판체타. 아, 페테 시. A fette per fare griglia. 55 kg. Tra pancetta e spalle. Tra pancetta e spalle. Sì, in tutto sì. No, pancetta, 60. È troppo quello grasso. Troppo. Non c'è un po' di meno? 7-8. Però troppo. 10 pure va bene, però troppo. Allora di qua va bene. Sì, penso di pure anche va bene. Ah, 삼겹살 지금 썰어 달라 그랬어요. 그릴에 구워서 먹을 거니까는 예. Benissimo. Bella. Sì, bellissima. Da oggi è italiani들의 아주 좋아하는 prosciutto. 자, 이거는 좀 시기를 거쳐야지 마시는 살라메, 살라미노, 작은 건 살라미노. 주렁주렁주렁 매달았죠. 엄청,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엄청 오시는 곳이에요. 그냥. 10. 10, 10. 그래서 전번에는 와가지고 돼지 그 볼때기 살 염장 해가지고 숙성된 거 샀어요. 이탈리아 유명한 아마트리차나 파스타 만들려고요.
피칸테, 피칸테, 샘플 피칸테, 살라미노 피칸테도 한번 사보고요. 자, 안토니오 반디라스하고 전혀 닮지 않은 우리 안토니오가 아싸지 아모. 네. 뭐 브랜드? 직접 집어서 예. 세때 옷 도브레바 베네. 예. 라슐레. 라슐레. 시. 두이 트레스 베테. 브레베레 비스테카시. 자, 비스테카용으로 돼지고기 비스테카용으로 사야 되겠죠. 베니시모. Benissimo. 3-4 pure va bene. 5. 그럼 세이. 네. 여섯. 예. 이건 언제든지. 에 quale parte è questo? Collo. Collo? 예, 목 부분의 고기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거예요. 삼겹살 할 때도 그 김치찌개 할 때 삼겹살이나 아니면 저는 이 고기를 사용하거든요. 목살. 목살. 목살, 목살. Qui è collo di qui, è buonissima. A può questo un po' macinare anche? Un po' macinare. Adesso noi non possiamo. Ah. Allora lascia perdere. Ah. Invece carne macinata non ce l'avete? No, la normale va finita. Ah. Allora prossima, va bene? È rimasta così, no? Sì, va bene così. Sì. Sulle sausage. Salamino, salamone, lungo, 그거, 긴 거 하나. 종류 샀고요. 예. 고기를 사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거 사거든요. 자, 프로슈토도 사고. 네, 베니스. 디펜셀 로이. 그렇죠. 그 이쪽에 한편에 가보면은, 보나세라. 예, 이렇게, 포장을 완전히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여기 도축장에서 만들어진 소세지, 수제 소세지죠. 그 다음 프로슈토. 그 다음에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삼겹살로 만든 그 종류하고는 조금 다르죠. 스펙. 그 다음에 이건 돼지기름. 돼지기름만 따로 모아놓은 건데 이건 스프루토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인들이 요리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사용이 어마어마해요. 요건 지금 삼겹살을 예, 훈제해가지고 지금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인들의 빵 속에 많이 들어가죠. 모르타텔라라고 하는 볼로냐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는 도축장이니까 돼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돼지로 할 수. 요거는 이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자,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 엄청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여기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로마 북쪽이죠. 피아노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 어마어마한 이 프로슈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다 처리하고 있죠. 예. 냄새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냄새 전달이 아주 중요한데 냄새 전달을 할 수 없어서 예. 이제 우리 돼지머리라고 그러죠. 돼지머리. 이 돼지의 가진 부위별로 모아가지고 누른 소금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우리나라 맛하고 비슷하게 돼지머리 누른 거하고 비슷해요. 자, 준비가 다 끝나서 안디아모 라고 합니다. 그라치에 밀레. 차오 차오. 그라치에 아리비데치. 바깥에 분들 아리비데치 아리비데치. 줄 서 있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 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리비데치 꼼꼼한 이 바깥에서 지금 줄 서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